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Ghost Bear Arena of the Dead이라는 FPS 게임 확인해 볼 거예요. 이 게임은 4일 후에 Early Access로 나올 거예요. Steam에서요. 전 이 게임 Hyperstrange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오늘 이 게임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떤 게임인가요? Ghost Bear는 어드벤처 게임의 풍부한 스토리와 탐험, 90년대 슈팅 게임의 빠른 액션이 결합된 북구풍 FPS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른 유령들은 마법사가 항소를 극복하지 못해 만든 아레나 FPS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탈출하여 중을 쏘고 탈출하세요. 이건 무슨... 우리 무슨... PC 있는데 이거? 스팀 링크? 웹스케이프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 그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게임 하면서 웹페이지 좀 찾을 수 있고 여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게임에 대한 스토리와 로어 좀 알려주는 그런 웹페이지 찾을 수 있고, 이거는 그 옵션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프레임레이트, 윈도우 모드, 레졸루션, 오디오 좀 있고, 인풋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럼 우리 그냥 한번 리나 게임 게임 합시다. 뉴 게임, 미디엄, 일반적인 난이도. 첫 인상은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점프 할 수 있고, 우리 러닝 할 수 있고, 더블 점프도 됩니다. 그리고 레이나 게임답게 우리는 월 점프로 할 수 있어요. 뻥. 나이스. 슬라이드 떼어요. 에이, 이쁜이. 당신 누구죠? 아, 내 이름은 록카. 나는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아마 게임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이런 아레나 게임이야. 근데 PC한테 싸워야 돼요. 오케이, 우리 죽었어. 다른 무기. 오케이, 우리 어떤 거인가? 발사기, 로켓 발사기. 아니, 유류탄 발사기. 유탄. 오케이, 잡았어. 굿, 굿, 굿. 헬스 팩. 혹시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아닌데? 가만. 어? 가만, 가만. 할 수 있어. 아닌데. 나이스! 우리 샷건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무슨 탄창이 있어요? 이거 어디야? 나? 진짜? 안 죽어? 죽으라! 거기야. 이 무기 쓰기가 좀 어려운데? 컴온 컴온 컴온. 아, 다 여기 무슨 오오. 잡았어. 너무 쉽다고. 그러게 그러게. 오, 지가 마음에 드는 무기. 가자. 아, 잡았어. 나이스.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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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아, 너무 빨리. 아. 잡았어. 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가자. 여기 무슨 좋은. 죽을래? 랍샷. 아, 오케이. 이거는 지금 그 러비인데요. 이건 뭐예요? 세이프 스테이션. 오케이. 이거 세이프 스테이션이에요. 나이스. 한번 해 봅시다. 트레이닝 건 한번 슈팅 레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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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모든 무기 283 모드가 있어요. 아, 이거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미 했어요? 어. 오! 세컨드 플로어 라비.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Conquest and hold control points to increase your score. 아, 우리 이거는 점령. 데스니의 점령인가? 네. 우리 무기라도 좀 찾아야 되네.
모기 어디야? 여기야. 어, 제가 좋아하는 모기. 오케이. 컨트롤 포인트 여기야.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할 수 있어. 아, 하나 왔어. 가자 가자. 아 씨. 진무기 잡았고 나이스. 좀 죽을래? 당신 아 이제야 헬스만 생겼어? 어이없어. 아이없다. 저 애들이 왜 아마가 왜 방어구가 있는데? 찍어야 여기. 그만. 없어. 나이스. 이거 우리 이거 필요해요. 단약 떨어졌어. 얘는 잡기가 좀 미친 듯이 어려운데. 이건 다른 플레이어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저 얘 좀 이상해요. 오, 우리 캡처. 아, 여기 진짜 점령이에요. 안에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잡아야 돼요. 아. 네, 그냥 이렇게 서 있어줘. 저 무기 왜 만들었어? 아, 또 죽었다. 컴온. 이 무기 쓰기가 좀 어려워요. 이겼습니다.